자세를 지금 멋있게 하셨어. 몇 개 해야 되죠? 아유. 원래 몇 개 했는데 원래? 20개요. 원래 20개 했어? 네. 5kg로 하면 30개씩 했죠. 30개씩? 네. 근데 3개만 해보겠습니다. 아 무겁네. 관장 5kg로 하시려고요? 어, 데드립, 파워 클린, 스쿼트, 점. 그 코치님이 그 최대, 한국 최대 다닐 때. 네네. 30개씩 몇 세트? 7세트. 7세트. 그렇죠. 야, 이거 30개 어떻게 했냐? 오! 관장님, 어? 왜 뒤에 있으라고 하신 거죠? 유진 씨 한번 보여주세요. 오, 튕기는 게 좋네. 튕기는 게. 오. 이게 중심이 바닥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지금? 나도 그랬던 거지, 지금? 바닥이 너무 푹신해. 푹신해서 좀 푹신하긴 나도. 해요, 예. 역시 맨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웨이트를. 어떻게 해, 근데? 울면서 했어요, 울면서. 아, 울면서? 이거를 놓으면 안 돼. 약간 그거 그 느낌인데, 뺑뺑이 느낌인데. 우리 약간 가슴 이렇게 3천 개 했을 때랑 비슷한 얘기 하고 있는 거. 놓으면 이거 원래 놓으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죠. 맞지. 가슴 이렇게 3천 개 했을 나와서 가슴 이렇게 3천 개 했었어. 근데 이거 왜 못 하세요 지금? 다시 해보세요. 코치부터 못 하잖아 이거 지금. 저는 근데 자세가 완벽하잖아요. 그렇지 자세는 좀. 자세는 완벽한 관전이 자세가. 노래하면서 해주시면 안 돼요? 자세는 내가 또 비교, 자세 비교. 자세 비교. 대드립. 자세는 지금 오, 진짜 좋다. 흡. 오, 진짜 좋다. 야. 아우. 흔들림이 없어. 자, 내가 할게. 하셔도 되니까. 형이 로프 탔었나? 탔었죠. 아, 솔직히 말해. 꼬고 탔어, 안 꼬고 탔어? 저는 처음엔 꼬고 타다가 안 꼬고 탔었어요. 와. 아니 혼나거든요. 다리 안 꼬고 탄다고? 안 꼬고 탔었죠. 와. 아니 그러니까 탔었다고? 그때는 가벼웠으니까. 내 팔이 내 몸뚱이를 감당을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못해요. 얼마나 탔었어? 몇 세트? 저희 무조건 5세트. 5세트? 그 높은 대로? 네, 최대에 있을 때는 무조건 5세트씩 했었고 태릉에 있었을 때도 거의 막 7세트, 5세트, 7세트씩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요 정도 높이다. 그럼 왕복 몇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왕복. 왕복 세 번은 해야죠. 왕복 세 번. 네. 이거, 아, 이거 옷 신상인데 이거 옷 버릴까 봐 옷 벗고 탈게요. 몸은 안 좋지만. 타기만 하셔도 뭐, 지금은. 오. 바로 가세요, 바로. 천장 찍으세요, 관장님. 저 마지막. 와. 나 아직 살아있지? 나 아직 살아있지? 그래도 밑에서 누가 잡아 당기는 줄 알았어요. 뭐 체육관이나 주유소 체육관이나 레슬링 체육관 같은 데 가면은 로프 있는데 요 정도 높이로는 왕복 세 번 타야 그래도 레슬러다. 그쵸. 오케이. 한 생활시험 레슬러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두 번 정도. 두 번? 아니 근데 처음 하신 분들은 아예 다리를 안 쓰고 하기가 힘드니까. 그치. 처음에는 다리 안 쓰고 한 번만 올라갔다가 내려오셔도. 자 그럼 유지 씨. 아니 로프 타본 적 있어요? 로프 예 타봤어요. 크로스핏 때. 근데 다리 꼬고 해봤어요. 아 그럼 앉아서 한 번. 앉아서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도전. 예 도전. 도전. 앉아서 시작.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오! 끝까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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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두 번 정도 하면 진짜 레슬러다. 네, 왕복 두 번 정도 하면 레슬러다. 라고. 이게 다시 올라가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죠? 올라가 내려왔다가 다시 그 힘을 다시 위로 올라가야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잘한. 더 유지 형 보여줄래요? 야. 아, 이쪽은 많이 안 보여. 이 안쪽이 부어가지고 이쪽이 좀 많이 부었었죠. 네, 만두기 운동부님께서 두 번은 해야 생활체육 레슬러다. 알겠습니다. 우리 체육관 그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희 체육관이요? 네. 강남구청 5분 거리에 있는. 강남구청 5분 거리. 얼굴처럼 깨끗한 방송을 하고 계시는 털형 네. 김형수 관장님의 네. 데드 포인트. 그리고 여기 주시면. 저는 그냥 코치 정은주. 많이 와달라고 해주세요. 많이 오세요. 네. 한방 하셔야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 오, 잘하네. 확실히 레슨이네. 점프 하시죠? 아, 그럼 점프 하시죠. 박수. 박수. 8점프. 오. 네. 오. 네. 5. 네. 5. 뒤로 박수. 뒤로 박수는 안 돼. 뒤로 박수는. 뒤로 박수는 내가 이거 자체가 안 돼. 이거. 이거 됐으면 됐을 텐데. 아. 강한 남자, 예. 네. 네. 그럼요, 강한 남자 요 정도 해줘야지.